11kg 넘었죠. 11kg. 매일매일 세 번을 똑같은 시간에 루틴에 맞춰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와. 와, 나 저 영상 너무 좋아해. 아,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언니, 저 때도 목소리가 너무 좋아. 목소리가 매력있어. 빵순이 같죠? 어떻게 심해? 아, 이거 옛날에 21 TV. 아, 21. 아, 진짜 전화 듣고 몸을 안 움직이면 없었을 거예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에서 솔로로 돌아온 박봄입니다. 아,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빨라요. 박봄이 아직도 노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은 솔로고, 또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여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그룹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가지고. 떨려요. 네. 저 죄송한데 지금 닭 소리. 닭이 많이 울어요. 아, 닭이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강화도로 이사를 갔거든요. 처음에는 편의점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했는데 계속 있으니까 좀 바이브가 저랑 딱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강화도 바이브가? 네. 그냥 앨범 트레이닝 캠프 같은 건가? 약간 그런 느낌? 아. 일찍 일어나나 봐. 아니 몇 시로? 6시 15분? 왜 이렇게 일찍,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네, 일찍 일어나요, 실제로. 6시 15분!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자기도 하고요,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2층인가 보다, 2층째. 네. 저는 요새 강화도에서 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적한 곳이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저의 또 솔로 앨범에 대해서 더 집중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앨범 준비하려고 저렇게 하신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 저렇게 누워야 되는데 예린아는 눕질 않았어. 아니,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아침 일찍 연습이었어요. 저 너무 친근한 모습 좋다. 근데 주방이 되게 깔끔해요. 다 치웠어요. 아니, 심하죠. 아니, 진짜예요. 너무... 실제예요, 저게. 왜 그런 거? 아, 저 살 빼게 하게 하려고. 어머. 와, 그 뭐지? 됐다. 뭐 하는 거야? 아니, 6시에 머리를... 머리를 잘랐다고? 네. 소비가 됐어. 아,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아니, 항상 저렇진 않아요. 이날만 그랬던 거지. 귀엽다. 씻을 그릇이 없을 것 같아. 아직도 7시 15분이에요. 닭은 계속 울어. 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무슨 시간? 밥 시간? 밥 시간. 어머.
제가 지금 요새 살을 빼고 있는데 지금은 11kg 넘었죠? 11kg! 매일매일 세 번을 똑같은 시간에 루틴에 맞춰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와. 14시간째 안 먹고 있다고? 배고프겠다. 저렇게 일어나서 배고픈데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시간 기다리는 거야. 하루 온종일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기다림의 미약. 너무 시간인데? 아니 밥은 좀 밥다운 밥 먹나? 거기서 주는 밥이 있어요 또. 주먹밥 같은. 맛있는 거를 먹을 테야. 우와. 아니 다섯 개 뭉치면 한 개인데? 네. 나누면 다섯 개고 아니면 더 뛰면 스무 개도 할 수 있어. 그게 뭐야?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긴 불러요. 부르긴 네. 불러. 우와. 소금 간도 전혀 안 돼 있나요? 조금 돼 있어요 안에. 있어요. 와. 아니 저 녹색깔 마시는 거는 뭘 드시는 거예요? 녹색, 컵에는? 저거는 이제 샐러드 물 같은 거. 아우. 너무 먹을 때 눈을 감는구나. 옛날에 그 리얼리티에서 봄토끼라는 별명이 맞아. 있었잖아요. 저 봐, 똑같아. 어머, 제발. 제가 지금 졸린 거예요. 졸린데 배고프니까. 어떡해. 하나를 하나니 다 소중해. 맞아. 저 느낌이 났다. 오래 씹는구나. 넘기기도 아까울 것 같은데. 신났어. 콧노래 가고 난리 났어. 오 마이 갓. 어떻게 마지막 한 입. 다 먹었어. 벌써. 아니 근데 6시 그때 15분에 일어나셔서 2시간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 드시려고. 너무 금방이다 저거. 진짜. 뭐야. 다 먹었는데. 벌써? 깜짝이야. 누구랑 같이 사시는 거? 다 먹었는데. 벌써? 왜요? 대박. 다 먹었다. 진짜요? 응. 오늘 엄청 빨리 먹었는데. 이건 미리 말했어. 우리 원픽. 소갈비살? 소갈비살하고 저의 메이트, 베스트 프렌드, 매니저입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갈비살. 오늘 그... 좋아하는 네. 그런 고기 종류가 잔뜩 있대요.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소갈비살만 네. 있으면. 그럼 매니저는 같은 걸 먹어요? 아니요. 숨어서 뭘 따가 먹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는 건 아니고 본인이... 고혈압인 사람들이 먹는 게 좋대. 근데 나는 저혈압이니까. 그닥. 여기 다른 저혈압에 좋은 음식을. 저 콜라비가 아니라 그냥 콜라비 얼마나 좋아. 음식은 아마 빵이 아닐까? 빵. 네? 저혈압에 좋은 음식 빵? 배불러. 뭐 이래. 아닌데요. 쇼파가 최고예요. 밥을 먹자마자 안 돼. 그래. 바로 다시 일어났어. 산책 한번 하고 카페 한번 갈까요? 아메리카노. 맞아, 뛰어야죠. 카페 같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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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갈까? 지금 가자. Let's go. Let's go. 우리 가자.